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소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하나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또 충만 또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길 그 날까지 다른 것 눈에 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소 이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소위 사 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서라 하면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사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마다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은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복음서를 골고루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해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각각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언급하고 있듯이 또 각각의 복음서의 도입부도 제각기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서술적으로 도입을 시작합니다. 복음 자체보다 왜이 복음이 기록되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설명함으로 도입부를 시작하죠. 그에 비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도입을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심오합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에 반해서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대적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긴 역사가 담겨 있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도입부는 좀더 독특합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의 도입부로서는 가장 탁월한 도입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신선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헬라우로 읽으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헬라우로는 순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렇게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도입부는 마치 선언이고 선포와 같습니다. 66권 성경 전체를 여는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선언은 마치 팡파레와 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 오랜 기다림의 침묵은 이제 깨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 마가복음의 도입부는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선언을 하자마자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분이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데 찾고 있죠. 돈이 없어서 학벌이 부족해서 외모가 못 나서 또내 배경이 흑수저라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연약해서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수많은 이유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문, 일어나는 문제를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 예,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것이 없고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발생될것 뿐이지. 근본적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 모든 인간을 자신의 창조주와의 관계로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관계를 단번에 깨버린 것이죠.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희후로 알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해졌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쾌락을 찾아 다닙니다. 또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여러분, 절대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유를 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과학도 어떤 교육도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군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담이 없는, 아무리 포도포도 끊임없이 솟아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은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걱정과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비극은 이 다음부터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거만한 인간은 그 생수의 군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같이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존재였죠.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더 명백한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생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다. 이미 죽어서 끝났다.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어떻게 에베소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 어쩔 수 없이 따른 게 아니고,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른 존재가. 바로 죄인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인생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의 군원 대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삶을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은 감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군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족함이 없는 참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들은 바 식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의 근간이 우리의 심령에 꼭 새겨져야 이 세상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 다시 오늘 그,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그런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났으니 이걸로 끝이 난 겁니까? 죄의 문제가 끝났으니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뭐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차례 누차례 하나님은 줄곧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선포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아이가, 태어, 아이가 제일 처음에 잠에서 깨어, 아침에 깨어나자마자도 사랑해, 사랑해 합니다. 제가 늘 의도적으로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예, 이건 너무 많이 아이들이 하니까 아내가 너무 싫어합니다. 질투를 아직 느끼는가 봐요. 아직 저희 부분는요 정도 라인에 좀서 있습니다. <laughs> 제가 줄곧 아이들에게 사랑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어릴 때아 제가 어릴 때가 아니 고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어 제가 자주 했던 교육 했던 하나 의 연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들 경험 이 있을 것인데 자녀들이 횡단보도 지날 때면 어떻게 합니까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멈춰서 야 신호등을 잘 봐야 돼 그리고 파란 불이면 건너고 빨간 불 건너지 마 이렇게 차도를 다닐 때는 어떻게 돼? 멈춰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언제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니까. 이 밖에서 제가 멈춰 이렇게 하면 탁 성에 만들고 위험을 제가 이렇게 감수하려고 그런 훈련을 자주 시켰습니다. 제가 손이 못갈수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 아이들이 자주 한 번씩 저희 사무실랑 놀러를 막 자주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왔고 제가 이제 놀다가 아이들을 이제 집에 보내려고 우리 사그 행정실 앞에 그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에서 이제 아이들과 헤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안녕, 집에 가니까 이 아들들 둘이 저기 이제 그 마당을 지나서 놀이터로 간다고 그렇게 뛰어 가는 거죠. 그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 마당을 지나서 거기 이제 철문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내려가는 그 순간에 놀이터 쪽 밑에서 자동차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감지 못하고, 저기 밑에 있는 올라오는 차도 감지를 못하니, 거기에 이렇게 꺾어지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쫓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멈춰! 그랬더니 차가 멈췄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크게,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아이들은 그냥 떠나가고, 예, 차가 멈춰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예배하라, 회개하라, 감사해라, 두려워 말라.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극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다.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장 크게 소리 지르는 명령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첫째 되는 명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 명령까지 하십니까? 이기적인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생명이랑 연결될수록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다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도 기쁨도 평안도 생명도 다 마른 표의 상태처럼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이타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해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소망이 사라졌으면 날 사랑하고 슬픔이 빠졌으면 날 사랑하고 평안이 죽었으면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사랑하면 사랑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이런 회의에 빠지고 계신 거는 아닙니까? 그리고 매 순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함으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순전한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생명의 군원 되신 주님을 사랑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 내 전부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가득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 그 마음을 우리 회복하고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가 복음의 시작임을 선언한 후에 곧바로 9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공감복음, 즉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언급되어 있을 만큼 성경은 아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때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시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지금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것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확증하는 음성일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역한 거쭉 보니 열심이신 분들이 나중에는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것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잠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실패하고 그러한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종기한 자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다.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서야, 우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처절히, 뭐, 그거 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이 나왔는데, 찬양하는 중에, 내 음성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충만한 느낌이 들 때, 예, 상황과 어떤 것도 변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 마음의 음성이 충만해질 때 예, 여러분 다른 것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시 한번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를 다시금 회복시킨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언제 들리게 됐죠? 그 음성이 들리기 전에 어떤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그 음성이 또렷이 들린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존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을 수 있고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주님이 맡겨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여전히 주님을 몰라 이 땅에 허무한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들 또한 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저들이 나의 사랑을 알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저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목노아 부르고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 목노아 부르는 것보다 훨씬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살 방법을 모두 모두 마련했는데 그것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채 차도로 절벽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저들 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큰 목소리로 너무 위험하기에. 너무 사랑하기에 지금도 애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해 줄 나의 이 사랑을 말해 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단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